우리 앞집에 탱자가 열려있고 탱자꽃이 피었네요. 이 탱자나 유자꽃이 향기가 좋아요. 탱자가 열렸는데, 탱자가 열린 게 보이죠? 근데 또 탱자가 꽃이 피면서 계속 열리나 봐요. 여기 도로가 우리 땅에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부터가 우리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 땅이. 이게 또 한 400평 정도 되나 봐요. 여기까지가 우리 땅. 우리 쭉 우리 땅이죠. 여기가 이제 텃밭이 집하고 연결된. 가실수를 내가 한 30가지를 심었어요. 쭉 줄여서. 가실수를 30가지를 심어서 별걸 다 따먹는데, 이 올해는 매실을 못 땄어요. 매실이 흉년이에요. 작년에 매실을 액기스를 많이 담아놓은 게 있어서. 그 대신에 포도가 엄청나요. 안에도 포도가 많이 열렸는데, 그 포도가 담을 넘어갔고 밖에도 포도가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집 안에도 포도가 재작년만큼 많이 열렸어요. 그때 막 박스로 몇 박스 땄는데, 이 포도가 집 안에서 가만히 있지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기어 나와 가지고 밖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예, 밖에서도 열려서 집에서만 있지. 밖에까지 나와서 사방에 이제 해치면 전부 포도예요. 전부. 예, 여기 전부 포도. 예, 담쟁이 넝쿨을 펼치니까요. 전부 포도가 나와요. 전부 이게, 전부 포도가 밑에 아주, 집 안에 포도가 엄청 열렸는데, 그게 담을 타고 나와서 밖에까지 이러고 있어요. 밖에까지 포도가 나. 올해는 아주 포도가 많이 열려. 내가 이게 돌담 쌓느라고 혼절이 났죠.